저희 이제 상인분들이랑 책을 이렇게 나눠보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책을 나눠보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. 그런데 이왕이면 도서관 괜찮지 않겠냐, 상인도서관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. 근데 이제 저희 뭐 상인분들이나 이런 도서관의 운영위원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이제 문정선 씨 지금 사업하시는 거기에 매니저가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. 그래가지고 그분의 도움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거기 하고 그다음에 상인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주시는 분도 많고 예상외로 막 그러다 보니까 수유마을 작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개관을 하게 된 겁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경기도 그렇고 해서 나가 시장이 좀 한산한데요. 장관님이 이제 와주셔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서민생활 돌아보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. 연말을 맞이해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일에 자주 오셔서 찾아뵈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